안녕하세요. 원숙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독산마을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멋진 이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독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장 위원장 겸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더우신데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마을 입구부터 해서 되게 아티스한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을 이렇게 벽화와 이리 마을을 예쁘게 마을 조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복합 농촌 마을로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 창조적 마을을 만들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특히 주민들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째 마을 입구가 중요하다 싶어서 마을 입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런데 갈수록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가지고 특히 우리 영동에 계신 그 고총 회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가지고 사실 저랑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애총 회장님께서 박학 다시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 농촌 실정에 맞게 그림을 그릴 달랴 또 거기 원순 선생님이라는 분은 또 고집이 더 세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부 다 뭐 구도라든지 뭐 백이라든지 다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세 사람이 합력하여서 지금의 이 말을 만드는데 공익지단 분들과 인터뷰하게 돼서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은 밀양시와 김해시의 맨 마지막 관문으로서 서쪽으로 보면은 김해시의 유명 명소 레일바이크가 있고 서쪽으로 보면은 도요마을이라는 애치명으로서 지금도 관광객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 창작 스튜디오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마을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김해시 관계자들과 의논 끝에 제2차 사업으로서 다시 한번 더 제2기 창조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도 잘된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김해시 관계자와 김해시 의장님께서는 필히 이곳을 완성을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주셔서 레일바이크와 더불어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신 데 힘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국에서 소떼를 대리석으로 만드는 곳은 아마 유일하게 저희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레일바이크를 기타 삼아 저희 마을 이름이 달빛 마을이라고 달빛맛 기차 마을입니다. 그렇게 붙였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그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소개를 꼭 여기서 합니다. 이 자리가 전국 유일무이하게도 이 대리석으로 만든 솥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이 간판이 보면은 고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 그 창조 마을 삼국장님 댁인데 저희 마을에서는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나무 오죽으로 솥대를 만드는데 이 자연 곡선이거든요. 인위적으로 휘운 게 아니고 자연 곡선을 채취를 해갖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럼 솥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항상 복을 부르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이런 수호신 역할을 해줍니다. 이 작품은 세계 대나무 축제의 그 담양에서 하는 거 거기서 초대해가지고 초대전에서 이거 전시를 한 겁니다. 농장을 직접 가꾸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히 블루베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 잼 등등 여러 가지 다수의 식자재 또는 과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독산에 오시면은 독산 마을에 오시면은 삼국장님을 찾으시든지 이장을 찾으시면은 당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으십시오.